앞서 안전하고 건강한 물, 그리고 또 물을 잘 고르는 방법까지 알아봤는데요. 네. 자, 이제 잘 마시는 방법도 좀 소개를 해 주시죠. 예, 이게 저희 물과 건강학회에서 제일 이제 강조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어떻게 네. 하면 물을 건강하게 마실 수 있는지, 얼마나 마시면 되는지, 또 언제 마시는 게 좋은지, 또 어떤 온도가 뭐 찬물이 좋은지, 예, 뭐 뜨거운 물이 좋은지, 뭐 그런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을 한번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네. 아, 우리 몸에 이제 수분이 배출되는 거는 하루에 한 2.5리터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소변을 통해서 또 피부로 증발하기도 하고 땀을 흘리기도 하고 또 호흡을 통해서 이렇게 배출이 되는데요. 그 물들을 이제 한 반 정도는 우리가 물을 마셔서 해결을 하고 섭취를 하게 되고 또 이제 음식을 통해서 음식에도 수분이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몸의 대사 과정에서도 물이 조금 생성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데 문제는 이것들이 이제 계절에 따라서 굉장히 다릅니다. 그리고 몸에서 이걸 조절을 합니다. 부족하면은 소변을 덜 내보낸다든지 또 이제 여름 같은 경우는 땀을 굉장히 많이 흘립니다. 우리가 네. 자면서도 땀을 상당히 많이 흘리기 때문에 이런 그 차이가 계절마다 차이가 많고 우리 몸이 이제 부족하면은 이제 소실을 좀 막도록 하고 있고 또 너무 많이 먹으면은 수분을 많이 섭취를 하면은 소변을 많이 배설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 물의 양에 대해서 탈수의 문제점에 대해서 지금부터 거의 한 9년쯤 전에 8, 9년 전에 한번 많이 이제 언론에 회자가 됐었는데요. 영국에서 아주머니가 검사를 했어도 아무 이상이 안 나오는데 몸이 피곤하고 머리는 아프고 여러 가지 하여튼 불편한 증상들이 소화도 잘 안 되고 뭐 여러 가지 하여튼 생리 문제가 생기고 이렇게 해서 병원에서 검사를 많이 했습니다. 하다가 결국 나중에 이분이 물을 많이 안 먹는다는 걸 보고 한 의사가 이제 하루에 물을 한 3리터씩 먹도록 네.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이분이 보기에도 보면 그전하고 후에 보면 피부도 좋아졌을 뿐만 아니라 네. 그동안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던 것들이 이제 다 없어지면서 이거 지금 탈수 문제가 굉장히 이제 여러 가지 우리가 진단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어떤 몸이 나빠지는 건강이 악화되는 그런 쪽의 원인이 될 수가 있겠구나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아마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이제 그 체계적 고찰이라고 해서 믿을 수 있는 논문들을 모아놓은 것들이고요. 또 실제 그 섭취를 하게 되면 이 체지방이 줄어든다. 라는 그런 논문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네. 앞서 교수님께서 뭐 하루 권장 소비량이 2리터 내지는 좀 전에 3리터까지도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500cc 예, 한 잔은 쉬운데요. 500ml짜리 물을 마시기는 너무 힘들어요. 그게 왜 이럴까요? 그래서 그 실제 그 스포츠학 같은 데서 보면 네. 운동선수들은 이제 갈증이 생기면 그때는 몸이 벌써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갈증이 생길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예. 주기적으로 이제 미리 물을 먹어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야 네. 우리가 신체가 제대로 잘 돌아간다는 그런 이야기인데요. 특히 뭐 저희들 건강을 생각하는 그런 건강의학자들 입장으로는 젊은 사람들은 어느 정도 조절을 또 할 수 있지만 갈증이 생기고 난 다음에 먹어도 되지만 고령자들이나 또 면역이 떨어져 있는 뭐 그런 분들은 실제 그 여러 가지 지금 또 더운 여름에는 온열 질환 같은 것들 뭐 열사병 같은 이런 것들도 생기기가 쉽거든요. 네. 그래서 하루에 물을 주기적으로 몇 잔은 좀 마셔주시는 게 갈증이 생기면 좀 늦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네. 물은 그 많이 먹어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그런 분들만 아니라면 좀 오히려 충분히 부족하지 않도록 마셔주는 것이 네. 몸의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고 또 건강이 악화되지 않도록 하는데 건강에 도움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하루에 막 최대 2리터 정도까지 충분하게 드시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